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땐 손톱만한 크기의 이런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선 이 유심칩을 1,000원대에 팔거나 심지어 공짜인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8,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데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이어서 담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때마다 내는 유심칩 값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입니다. 가입비가 없다고 하지만 가입비 개념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면서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사는 거죠. 이통 3사에서 나오는 LTE 유심칩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8,800원입니다. 통신사가 독점 공급하다 보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유심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는 4,900원. 호주는 1,7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통신 3사의 유심 매출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사를 거치지 않고 유심 제조사로부터 직접 유심을 받는 알뜰폰의 유심은 5,500원으로 3천 원 넘게 쌉니다. 사실 원가는 1,000원에서 2,000원 내외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비 인하를 위해 이통 3사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통신사들이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구입비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거나 독점 공급을 못하게 해 가격을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